빵보다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국수. 조리 과정이 간편할 뿐 아니라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일품 요리다. 고소한 맛의 콩국수, 쫄깃쫄깃한 면발의 냉면, 칼칼한 맛의 해물 칼국수, 그리고 담백한 메밀국수까지 전국 팔도를 대표하는 다양한 면 음식이 많다. 그렇다면 제주를 대표하는 국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기국수다. 뜨거운 사골국물에 굵은 면과 고기 고명을 얹어서 먹는 고기국수는 제주 사람들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먹을거리다. 제주시 2도 1동 일명 국수골목. 한 집 건너 한 집이 국수집이라고 할 정도로 유난히 국수집이 많은 제주. 비빔국수, 멸치국수를 물리치고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국수는 단연 고기국수다. 돼지 사골 육수에 굵은 국수를 넣고 삶은 삼겹살과 파를 얹어서 먹는 고기국수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 중 하나다. 언뜻 보면 돼지고기 비린내 때문에 난생을 피하겠지만 한입 먹어보면 그 담백한 맛이 계속 입맛을 당긴다. 제주 사람들에게는 옥돈 미역국이나 갈치국 못지않게 사랑받는 향토 음식인 것이다. 그 육지에서는 그 벼농사가 잘 되는데 제주에는 벼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보통 뭐 조나 보리 같은 것만 했었고 밀이 잠깐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든가 뭐 큰 대수사가 있었을 때는 거의 국수로 이렇게 해서 먹었던 게 이제 그 제주의 그 본천이 그리 되겠습니다. 거칠고 척박한 화산 회터인 까닭에 벼농사가 되지 않아 쌀이 무척이나 귀했던 제주.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면 제주 사람들은 밥을 대신해 고기국수를 내어 대접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돼지고기 문화가 발달했던 까닭에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고기국수. 부고운 돼지사골 육수에 삼겹살을 한점 얹어 먹었던 고기국수는 먹을거리가 귀했던 시절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지혜의 음식이 아닐 수 없다. 한 그릇만으로도 허기진 속은 물론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나눔의 음식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수로가 하면은 멸치에 국물을 넣은 그러니까 멸치 국물에 단순히 이제 면을 집어넣은 게 대부분인데요. 제주도 고기 국수는 그와 좀 다르죠. 돼지고기 국물에 겉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면이 탄수화물 구분으로서 중요하고 또 돼지고기는 지방과 단백질의 구분으로서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뼈를 많이 삶아기 때문에 칼슘과 같은 그러한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국수 한 그릇만 먹더라도 인체에 필요한 그 대부분의 그 영양소는 다 섭취할 수 있는 그 한 그릇의 음식으로서 아주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새철 드는 날인 입춘. 예로부터 새해 모든 생활이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입춘은 24절기 중 으뜸이다. 그리고 입춘날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입춘국수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돼지고기 문화가 발달한 까닭에 입춘국수 또한 고기국수였다. 펄펄 끓인 뜨거운 사골국물에 고기와 국수를 넣어서 먹는 입춘국수는 입춘국수의 색다른 맛이 아닐 수 없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입춘이면 어김없이 고기국수를 먹으며 한 해 소원을 기원하는 것이다.
뜨거운 김 호호 불어가며 먹는 입춘국수는 다음나국 입춘군 놀이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거기에 모여있던 백성들에게 전부 목사가 대접을 합니다. 술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근데 음식이라고 하면 딱 국수는 아니지. 지금 간단하게 국수로 되어 있지만 그날은 목사가.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목사가 이제 백성들한테 전부 대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당연하게 이제는 뭐 시장이나 도지사가 대접하는 것이 되죠. 이게 하나의 그 미풍이면서도 굉장히 그 넉넉한 푸근한 많은 제주도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은 풍부하게 그 대접하는. 그렇다면 고기 국수는 언제부터 먹었을까? 그것은 1970년대 가정의례 준칙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접대 음식의 간소화 정책에 따라 집안의 대소사나 마을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밥 대신 국수를 대접하게 됐는데 이러한 풍속은 지금껏 이어져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적십자 봉사회의 경로 행사. 이곳에도 어김없이 고기국수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 자칫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다. 고기국수는 일출을 챙겨가지고 일출을 이보단 더 챙길 수는 없어. 그거 빼다기 끓여가지고 국물 넣고 이렇게 챙겨서 이거 이상은 더 없어 고기국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제주도 4.3 사건 이후에 그 식량이 부족한 탓으로 아주 이것도 고급집에게 못 먹었어요. 국물을 안 먹으면은 배가 좀 고라. 그래서 국물 든든하게 뜨뜻하게 국물이라도 먹으려고 해서 그래 딱 고기 한 점 넣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고기 국수 말이 그때부터 난 거지. 한 달에 두 차례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기 국수를 대접한다는 적십자 봉사회. 조리 방법이 간편할 뿐 아니라 한 그릇만으로도 주린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고기국수는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나눔의 음식이자 배려의 음식이다. 4,50년 전부터 제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기국수. 한번 맛보면 그 맛에 푹 빠져버린다는 고기국수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최근엔 일본에서도 그 맛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담백한 맛을 즐기기로 유명한 일본인들. 과연 그들에게 있어 제주 고기국수의 맛은 어떨까? まず印象に残ったのはあっさりしている感じなことだったんですね。それからあとは日本のうどんと違ってなんか日本のうどんもっとなんかネバッとしたうまい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んですけど好きです。毎日でもOK。장수의 섬으로 널리 알려진 오키나와. 소고기를 즐기는 일본 본토와는 달리 아열대라는 기후와 중국의 영향으로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들이 많다.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음식, 오키나와 소바를 맛보기 위해 식당을 찾은 사람들. 흔히 소바라고 하면 메밀국수를 연상하게 되지만 오키나와 소바는 밀가루로 만든 굵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 일본 본토와 다른 점이다. 돼지고기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해조류를 넣어 잡냄새를 없애는 오키나와 소바. 돼지 사골과 해조류를 넣어 부어온 국물에 국수와 두껍게 썬 삼겹살 그리고 고명을 넣어서 먹는 소바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꼽히고 있다. 오키나와에 와서 소바를 먹어보지 않으면 참다운 여행을 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통코츠 베이스ですとか 카츠오 베이스ですとか 여러 종류가 あるんですけれども やはりもう沖縄でしか食べれないし例えばあの三枚肉ですと例えばラフテって言われて角煮なんですけれどもここもこれも沖縄でしかない食べ物なんでこれが上に乗ってたりですとか例えば돼지사골 육수에 국수를 넣고 두껍게 썬 삼겹살과 약간의 고명만을 넣은 소박한 국수 한 그릇. 일본의 라멘이나 우동과는 차별화된 오키나와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관광 음식이다.
제주의 고기국수, 오키나와의 소바, 다른 나라의 음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슷하다. 예, 오키나와 하면은 돼지고기 국수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제주도도 그와 못지않은 돼지고기 그 국수 그 자원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돼지고기 국수의 그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처음 먹는 사람들에게 돼지고기의 그 냄새가 난다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이나 무기질 또는 섬유질을 보강할 수 있는 해조류를 거기다가 첨가하게 된다면 아마 전 세계인들이 호평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서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 향토 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를 보여주는 음식은 이제 단순히 먹을거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간편한 조리법은 물론 독특한 제주의 돼지고기 문화를 보여주는 고기국수. 푹 삶은 사골 국물에 굵은 면과 고기를 넣어 부족한 영양분은 물론 마음까지 더 든든하게 채워주는 고기국수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오키나와 소바처럼 고기국수는 제주의 지리적 환경은 물론 독특한 음식 문화 그리고 나눔의 문화를 보여주는 코드인 것이다. 문화의 시대인 21세기, 제주의 음식이 세계의 음식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본다.